Learn and play. ألعب وأتعلم. هيا بنا. 이만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가? 이만을 포함하여 70개가 넘게 있고 최상의 것은 신앙 고백이며 제일 낮은 것은 길거리에 해로운 물질들을 치우는 것이다. 이만 신앙은 증가하는가 아니면 줄어드는가? 이만은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선행을 하면 늘어나고 죄를 짓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줄어든다. 신앙의 기둥들은 무엇인가? 신앙의 기둥들은 여섯 가지이다. 이와 같이 믿는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그의 천사들. 세 번째, 그의 사도들. 네 번째, 그의 책들. 다섯 번째, 심판의 날. 여섯 번째, 좋은 것 혹은 나쁜 결과의 예정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홀로 창조자이며 부양하는 자, 공급자, 그리고 누구의 손에 든 것은 모든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것이다. 허나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누군가에게 귀중히 경배받아 짓는다. 그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고 완벽한 속성들이 있다. 천사들은 누구인가? 천사들은 빛에 창조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종하는 종들이고 그들은 그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을 이해하며 불복종하지 않는다. 무엇이 믿는 책과 사도들인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중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내려진 책들 토라, 시편, 복음서, 꼬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홀로 경배하라고 하며 그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마지막 날의 의미인가? 마지막 날의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된 시간으로 예고했으며 이를 이 세상의 말이다. 그는 확실히 그들의 무덤들로부터 죽음을 증가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실 것이다. 부활의 날, 상과 벌이 주어진다. 모든 이는 바르게 보답할 것이다. 예정설을 믿는 뜻은 무엇인가? 예정설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 믿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어난 일은 혹은 다가온 일. 그는 모든 법령과 알맞은 몫을 만드신다. 이해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비록 당신이 그를 볼 수 있지 않더라도 그는 당신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하나님 외에 경배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가짜 신들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단언하는 것이다.